자, 풋볼 매거진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K리그 14라운드 6경기가 일제히 펼쳐졌습니다. 제주와 성남의 경기, 그리고 전남과 광주의 남도 더비 두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제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홈에서 극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제주, 성남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성남은 최근에 계속 무패 행진을 리그에서 하고 있는 김학범 감독인데요. 네, 바로 전 경기에서는 전북을 잡기도 했던 성남입니다. 네, 자, 리그 선두 전북을 잡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홈에서의 제주를 무너뜨리러 왔습니다만 첫 번째 기회는 제주가 가져갑니다. 윤빛가람의 선제골입니다. 자, 일단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볼이 한번 흘렀는데 윤빛가람 선수의 개인 능력이 폭발했던 장면입니다. 네, 역시 4위 제주는 홈에서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성남의 리그 9경기 연속 무패 행진도 일단 선제골로 윤빛가람 선수가 기선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수비수가 태클 들어오는 걸 보면 한번 접었는데 그 판단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성남도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성준이 밀어준 공을 남준재가 이어받고 가운데 있는 황의주를 봅니다. 왼발 크로스 넘겨주고 슛! 튕겨서 나온 공이 양준하 선수 맞고 금을 넘어갔습니다. 동점골을 자, 자책골로 헌납하게 되는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뭐 양준하 선수가 자책을 하긴 했지만 이 장면에서 크로스에 대한 볼을 황의조가 반응했던 이 동작이 워낙 좋았고요. 네. 우리의 동점골을 허용하게 되는 양준하 선수입니다. 자, 성남이 전반전에 일단 동점을 만든 상황에서 강실 선수와 로페스가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로페스. 네, 일단 바깥쪽으로 쫓아내고 뒤쪽에서 진대성 그대로 슛! 오, 이게 튕겨져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가 앞서갑니다. 네, 이 진대성 선수가 이제 지난해에도 아주 늦게 이 프로 데뷔골을 만들면서 올라왔던 선수인데 네. 상당히 중요했던 순간에 또 하나 이 골을 추가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정선호 선수가 발을 뻗었는데 이게 네. 발바닥 맞고 굴절되고 또 다시 한번 키퍼 정상욱 선수의 몸에 맞고 굴절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성남은 아무래도 수비수 임채민 선수가 나오지 못했던 게 좀 컸고요. 네, 자, 로페스와 우측엔 강수일, 야, 좌측에는 네. 윤빛가람입니다. 아주 좋은 패턴의 역습 기회, 제주 유나이티드 강수일 이겁니다. 가운데서 네. 윤빛가람이 해결합니다. 3대1로 리드하는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아주 상당히 멋진 카운트가 나왔는데 네. 로페즈와 강수일 마지막 윤빛가람의 마무리까지 환상적이었습니다. 자, 이게 홈에서의 네. 제주 유나이티드죠. 정말 극강이에요. 네, 이번 시즌에 제주 홈관중들 정말 열광시키고 있는 제주의 역습 패턴이 나왔습니다. 여기 강수일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도 뽑혔는데 네.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온사이드예요. 네. 히카르드 선수, 교체에 들어온 선수가 완전히 키퍼와 1대1 상황입니다. 그대로 슛! 아, 빗나가면서 한 골을 만회할 기회를 성남이 날려버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택이 좀 좁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두현, 이호한, 히카르도 선수를 교체 투입했던 김학범 감독인데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전방 앞방을 태워서 공을 따냈습니다. 황의조, 이 선에서 움직이면서 한 명 제쳤습니다. 슛! 들어갔어요! 네. 대단한 골입니다. 자, 일단 그 볼의 스피드는 그리 빠르지 않았지만은 앞쪽 약간 수비수 때문에 골키퍼의 시야가 좀 가렸습니다. 네. 자, 수비의 도전, 네. 그리고 정확한 슈팅. 나무랄 데 없는 수비와 공격 장면을 모두 볼 수 있었는데요. 황의조 선수가 뭐 전북을 무너뜨릴 때도 완전히 선봉에 그렇죠. 섰었는데 네. 자, 제주 원정을 와서도 만만치 않은 성남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교체들은 김두현 올려주고 그대로 헤딩! 동점골입니다. 네. 성남! 대단한데요. 윤영선 선수가 해결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이 3대3, 이 자체만 갖고 있는 제주 극장이었는데 성남 입장에서는 김두현 선수를 약간 그 체력적 안배 때문에 투입을 했는데 교체로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네, 키가 큰 중앙 수비수 윤영 선수는 헤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짝인 임채민 선수는 또 A대표팀에 이번에 발탁이 됐는데요. 네, 윤영 선에게 네. 또 한번 기회가 나중에 또 올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길게 넘어온 공, 자, 막고 떨어지고 슛! 네. 네, 제주 유나이티드의 극장 축구 막판에 다시 한번 리드를 잡습니다. 김현입니다. 야, 김현 선수 이제 올림픽 대표로 뽑혔던 스트라이커인데 거의 후반 막판에 이제 교체 투입됐는데 네. 끝나기 직전에 아주 극적인 골이 들어갑니다. 자, 추가 시간에 마지막에 투입된 김현 선수가 해결하면서 제주 유나이티드 홈에서의 6연승을 이어갑니다. 성남을 4대3으로 제압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남과 광주의 대결, 남도 더비가 광양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지난 13라운드에서 전남도 부산에게 승리를 거뒀고 광주도 또 제주를 잡고 왔거든요. 네, 그 전에는 사실 약간 승리가 없었던 두 팀이었어요. 네. 자, 측면에서 안용우 선수가 가운데로 넘겨주고요. 네. 스테보 헤딩! 선제골입니다. 전남이 앞서갑니다. 자, 이 스테보가 바로 이 직전에 부산을 잡으면서 3대1로 전남이 승리할 때도 두 골을 넣었었는데 네. 연속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근에 전남의 유효 슈팅이 아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 시즌에도 초반에는 상당히 좋은 상위권을 점유했던 전남 드래곤즈. 자, 이제 또 살아날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측면에서 길게 올린 공 헤딩!
자,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정면에서 일단 외곽 처리했는데요. 그대로 슛! 네, 빗나갑니다. 네. 최유진 선수의 멋진 중거리 슈팅입니다. 자, 이 측면 수비를 보는 최유진 선수인데 코너 상황에서 앞쪽에 흘른 볼에 대한 반응이었고요. 네. 아, 상당히 아까워하는데요. 자, 약간의 포메이션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백헤딩으로 스테보가 내줬습니다. 자, 안쪽으로 바로 역습 전개하는 광주입니다. 네. 그대로 헤딩으로 연결해놓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송승민 슛! 아, 이게 살짝 빗나가는군요. 사실 광주는 그 2선 쪽에 김호남, 임선영, 파비오 선수는 골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최전방에 송승민 선수가 좀 터져야 되거든요. 네. 네,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습니다. 아, 지금 아주 멋진 왼발 슈팅.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때렸습니다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측면 쪽에서 움직이는 광주 가운데로 그대로 넘겨올게요. 헤딩! 어, 네. 아, 골대 맞고 나오면서 동점골의 기회가 날아갑니다. 자, 조용태 헤더였는데요. 네, 조용태 선수가 이제 교체 투입돼가지고 계속 한번 흔들어봤었는데 상당히 아쉬운 장면입니다. 네, 자, 수비 두 명 사이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했던 조용태 헤더였습니다. 아쉬운 기회가 날아간 광주입니다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선영, 자, 박스 안쪽 진입했습니다. 살짝 밀어주고 돌려봤습니다. 임선영, 그대로 슛! 튕겨서 나왔고요. 자, 2선에서 슛! 걸려요. 여름입니다. 네. 자, 여름에 아주 시원한 중거리 슈팅입니다. 네. 이 뭐 김호남 선수와 여름, 이 광주가 또 승격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공헌했던 선수들인데 약간 원바운드 때렸는데 정말 잘 맞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아주 고전적인 물수제비 슈팅이 나왔는데요. 네. 앞쪽에 밀집된 공격과 수비수들이 있었습니다만 키퍼가 눈치챌 수 없는 멋진 중거리 슈팅입니다. 자, 이으뜸의 코너킥. 자, 먼 쪽 겨냥합니다. 먼 쪽에서 헤딩! 나왔어요. 네. 들어갑니다. 김영빈 선수의 역전골입니다. 이 김영빈 선수가 이제 가끔씩 이런 이제 골을 만들어주는 또 중앙 수비수인데 네. 아주 극적인 순간에 역전골을 만듭니다. 자, 전남 광양 원정을 와 있는 광주 기가 막힌 역전골 정말 극적인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점을 먼저 내주긴 했지만은 이 광주가 상당히 높은 점유율 축구를 하는 그런 팀인데 끝까지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이 막판에 역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효과적인 문전 침투로 결국 승리를 거두는 광주. 자, 전남에게 이번 시즌 2승을 거두게 됩니다. 네, 제주는 안방 불패입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 가진 7경기에서 한 경기도 패하지 않고 있고 광주도 리그에서 2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자, 서울은 인천과 경인 더비를 가졌는데 최근 경기에서 지지 않고 있는 서울입니다. 네, 또 이 경기에서는 또 정조국 선수와 박주영 선수를 동시에 선발로 투톱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위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처럼. 네. 자, 수비진에서 약간 위기를 허용하면서 인천에게 위험한 찬스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서울이 리그에서는 챔피언스리그 탈락 이후에 계속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 인천의 백패스 미스가 하나 나왔고요. 이걸 네. 놓치지 않았던 정조욱 선수인데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시즌 초반에 골도 만들어냈지만은 K리그에서는 참 오래간만에 골을 넣으면서 승점 석점을 서울에게 추가시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4라운드에서 승점 석점을 통해서 이제 상위 스플릿 진입을 하고 있는 서울이고요. 자, 수원은 왼발의 달인 염기훈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대전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염기훈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도 발탁되면서 이번 시즌 뭐 K리그 선수 중에 최고의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또 추가하면서 50-50 그러니까 50골 50도움 그 이제 클럽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또 좋은 폼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K리그에서 통산 8번째로 나온 50-50 클럽 염기훈 선수 정말 축하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14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로 꼽혔던 포항과 전북의 대결이었는데 최근에 두 팀의 맞대결 답지 않게 약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0-0 무승부였고요. 부산과 울산의 대결은 부산이 1-0 승리를 거두면서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반면에 울산은 최근 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14라운드까지의 K리그 현재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이 승점 32점으로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2위 수원과의 격차가 8점까지 줄었습니다. 제주가 3위까지 올라와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안에 들게 됐고요. 포항은 제주에 밀려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광주가 5위, 서울은 10위에서 6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7위로 내려갔고 전남이 8위, 울산이 9위입니다. 인천은 1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대전이 여전히 강등권에 들어있습니다. 네, 6월에 돌입하면서 순위 경쟁이 더 치열해졌는데요. 15라운드는 이번 주말에 펼쳐집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잖아요. 네. 우리 선수들 컨디션 조절 잘해서 멋진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